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평균 나이 100세 시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해졌는데요. 인생은 60부터 아프지 않고 건강한 황혼을 준비하는 방법. 인생 영화 제2막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 양동시장 옆에는 작은 국수 가게가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폴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오늘 장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전 양동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예, 아침에 오면은 재료 준비하고요. 또 청소하고 또 손님 오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국수 삶아가지고 또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재료, 직접 만든 양념장, 노하우가 가득 들어간 육수까지. 요리 경력 40년 이상의 베테랑들만 모인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 광주서구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데요. 혹시 길거리에서 그 교통안전 지킴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보셨죠? 그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양동국시처럼 저희 시장형사업단들 운영을 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공간. 음식이 조금 느릴 순 있지만 맛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장합니다. 저희 양동국시는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저희 고객들과 그리고 만 50세 이상의 우리 광주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1,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3,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일자리 사업단입니다. 국수로 얻은 수익금은 전부 어르신들의 임금으로 사용되는데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시까지 끝나잖아요. 그거래도 와 사람들이 숙박에 많고. 2시에 누구로 와요? 2시 넘어도 와서 찾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안 파니까 그런지 소문은 잘 났더만 맛있다고. 맛있다 어쩌다. 맛있다 어쩌다. 천 원짜리인 게 애기들도 안 받아 천 원은 요새 내가 그때 어디 천 원짜리가 있다고 먹어봐. 겁나게 맛있어. 오전 11시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드는데요. 하루 100그릇만 한정 판매되기 때문에 그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거죠. 자자자, 기다리던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맛까지 완벽 그 자체. 한번 먹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 내기 바쁘답니다. 맛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가서 내가 홍보 많이 할 거예요. 양동시와 올 때마다 올 거예요. 이 정도 맛있죠. 더 이상 어쩌도 맛있기를 바란다요. 저는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인데 맛있고 또 저렴하게 판다 해서 먹어보려고 왔어요. 맛있고 국물도 좋고 맛 다 맛있네요. 실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시원하고 시간 나는데 자주 올 생각이요. 오픈한 지 2주 만에 양동 핫플레이스 등극. 그야말로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는데요. 손님이 많아 바빠져도 움직여야 활력이 돋는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냥 여기 와서 그 오신 분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아주 그냥 그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 한 2시간, 3시간 해도 엄청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 파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하니 이게 바로 윈윈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낯섦도 잠시 늘 그랬듯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젊고 나이를 먹건 똑같을 거예요. 힘든 일은 다 마찬가지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하다 보면 아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기가 몸에 익으면 엄청 잘 될 거예요. 꾸준히 잘 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인생 영화를 보러 간 곳은 경찰서? 놀라셨죠? 능숙하게 옷을 갈아입는 이분들의 정체는 어린이들을 지키는 히어로, 아동안전 지킴이입니다. 한 5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그래도 경찰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내 이제 지역에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봉사 차원으로 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 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생겨가지고 문을 닫고 있다가 집에서 있는 도중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도전하게 됐어요. 교통지도부터 학교 앞 순찰까지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체력시험부터 면접까지 쟁쟁한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이 개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체력도 따라줘야 한다고 해서 체력검사부터 다 해요. 앉았다 서기 같은 거, 걷기, 여러 가지 것 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합격 인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월초등학교 주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안 나시고 안전사고 안 나시게 안전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활동하시다가 저희들이 또 도울 일 있으면 순찰차 요청하시면 순찰차 보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지키러 가봅시다. 주요 근무지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와 공원,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2인 1조로 나뉘어 순찰하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이제 고생하십시오. 우리 셋째 갈랍니다. 아, 예. 내일 뵙시다. 예. 예.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경험을 살려 내 눈으로 관찰하죠. 현재 상황 이상 무.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안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가하네요. 주변에 뭐 돌아가 뭐 위험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딱 손주 나이대라서 느낌이 남다른데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놀이터 같은 데서 하다가 애기들이 안전사고가 이제 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에 대해 예방하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좀 보람이 있었고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들도 보호자들도 아동안전지킴이가 있어서 매일이 든든하겠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잘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면 우리들이 잘 다치지 않아서요. 멋지고 좀 이렇게 놀 때 위험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감사해요.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정해진 길 대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젊었을 때 열심히 키워낸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황혼기. 어르신들의 제2의 삶을 응원합니다. 너무 예뻐요.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뭔가 확실히 밝고 약간 좀 기분이 좋고 춤을 추니까 좀 텐션도 오르고 우리의 희망과 열정을 담아 제61회 진해 구랑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부산 내려가다가 지네가 이제 벚꽃 너무 예쁘다고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많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꽃이 아직 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머리에 이제 꽃 꽂아가지고 좀 더 화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넓고 사진 찍을 이쁜 공간도 많고 좋았습니다. 사진 찍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창원으로 이제 막 자주 오갔었는데 그때 막 길가에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찾아오게 됐어요. 8월이면은 출산이어가지고 이제 좋은 곳 한번 탐방 왔다가 다음에 아이 나오면 같이 또 추억거리 만들 수 있게. 도착해서 첫 번째 왔거든요. 일단 날씨도 너무 좋고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주요 관광지 쪽에 정거장이 다 있어서 그런데 셔틀버스만 타도 이용이 돼가지고 셔틀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하는 거 실제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고요. 믿음이 가요. 충무 충무대제 집사기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예. 보훈관 구복금 소태계 1952년 유신 동상이 후군 노타리에 처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모하는 뜻에서 항상 군항제와 같이 추모대제를 열고 있습니다. 찬암이라고 했습니다. 계란식으로 된 둥근 알미늄으로 만드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또 쌀밥을 해서 또 반찬도 오징어 조림도 하고 또 뭐 멸치 볶음이라든지 계란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보따리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한복 치마적으로 입고 그렇게 진해에 가서 사람 구경도 하고 벚꽃 구경도 하고 또 각설이 구경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즐기고. 아, cherry blossom season. It's probably one of my favorite seasons because of the season and how warm it is and I love the food. But yeah, I love living in Korea. 네, 사랑해요. 풍성해서 좋고요. 뭐 다른 관광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뭐 여자촌 잠깐 갔다가 다시 경화역 왔다가 다른 데 또 이제 진해 촬영 부속으로 가보려고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날아올라 세상 위로
오랜만에 진해 와가지고 또 군항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참 재밌게 즐겁게 행사 즐기고 있습니다. 살살 올리시고 너 이거 어떻게 할 올리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당, 밀고 아래로 당긴 다음에 다시 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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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실제로 잡아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저 대한민국 해군 파이팅하고 싶습니다. 네. 군대에서 총 쏠 때 기분도 나고 너무 재밌네요. 분위기도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 여기 군항제 할 때마다 해군 사관학교 자주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와. 전화 들진 못하겠지? 안 돼? 안 돼. 시작! 매달리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박수! 박수! 박수인데요! 12장! 나오세요. 12장! 1분 50초가 내려오면 맞을 것 같은데. 잘했어, 멋져요. 사랑해요. 힘들었는데 응원해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운동 좀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선물 세트 받으려고요. 근데 안, 1분도 안 되더라고. 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진해를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는 기존의 속천항에서 진해로 옮겨가지고 여러 관광객이 볼 수 있고 또 창원 시민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변경을 했으며 저희가 중원호텔에 가시면은 지금 그 잔디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MZ세들이 좋아하는 피크닉 존으로 만들었고 그 옆에 보시면은 K2 전차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 투, 쓰리. 진해 벚꽃 사랑해요. 일단 식재료가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서 나는 걸 많이 먹는 편이에요. 열량 같은 거 꼭 신경 쓰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하니까 친구들 좋아할 만한 거 건강한 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동물성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내가 먹을 음식을 선택할 때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는지 꼼꼼히 살펴보게 되죠. 맛과 영양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비건 디저트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되면서 정감 있는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카페. 이곳에선 어떤 비건 디저트를 맛볼 수 있을까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곳에 오면은 비건빵을 이제 맛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건빵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비건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빵의 재료가 좀 다르다는 건데? 네, 다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리포터 경력이기 때문에 네. 대충 빵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몇 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밀가루, 네. 뭐 계란, 네. 뭐 우유, 네. 버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계란과 우유, 버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일반 빵이랑 좀 약간 차이가 좀 맛이 네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속이 좀 편하시고 드셨을 때 담백하니까 저희 빵을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시그니처 비건 치아바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니 제가 밖에서도 들었는데 비건 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빵이랑 좀 재료가 다르다.
치아바타는 생각보다 재료가 단순한데요. 단순한 만큼 재료의 질을 좀 높였어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소금은 안데스 청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밀가루는 프랑스 밀가루를 사용하고 여수에서 생산되는 찰 옥수수 분말이에요. 이건 몇 년 동안 저희 매장에서 키워온 천연 르방이에요. 이게 발효종이기 때문에 얘를 발효시켜서 좋은 풍미와 산미를 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만 들어가니 맛은 당연히 따라오겠는데요. 하룻밤 발효시킨 반죽에 속재료를 든든하게 넣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옥수수와 올리브 열매 토핑을 얹은 다음 오븐에 구워내면 맛있는 치아바타가 완성됩니다. 박선율 씨는 오랫동안 베이킹을 가르쳐오면서 건강한 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유나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빵을 만들고 싶어서 비건 치아바타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나 훌륭합니다.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치아바타. 통통하고 고급스러운 비주얼에 시선 집중되는데요. 자, 이제 건강한 빵, 비건빵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치아바타에 좀 특징이 있나요? 치아바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빵으로서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이제 특징입니다. 요거 좀 이제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맛있게 먹는 방법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발사믹이랑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 콤포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새로운 식재료를 계속 넣기 위해서 개발을 계속 하고 계시나 봐요. 네네. 레시피를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주었던 것이 여수에서 이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치아바타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화양면에 찰 옥수수 분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옥수수 치아바타 경우에는 옥수수 알이 여수에서 생산되는 100% 옥수수 알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성이 듬뿍 건강하게 만든 치아바타. 드디어 그 맛을 보는 순간입니다.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과 같이 깔끔하게 먹거나 블루베리 콤포트와 함께 달콤한 맛을 즐기거나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성 재료가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뭔가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담백한데요. 고소하고 쫄깃쫄깃해. 자, 비건 디저트 두 번째 타자를 찾아서 순천으로 갑니다.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비건 식빵을 맛볼 수 있는 이곳. 바로 쌀이 주요 재료라는데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빵을 먹이고 싶은 엄마들이 단골 손님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집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자주 온 편이에요. 이 집의 빵을 자주 드시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쌀가루여가지고 아이들 먹이기에 조금 더 부담이 없고 제가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 집 빵은 조금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빵 어때요? 빵 먹으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 많이. 많이 맛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빵이 좀 약간 차이점이 있나 봐요. 저희는 아무래도 비건 식빵들이 있어서 다른 일반 빵집이랑은 조금 차이점은 있죠. 이곳에서 만들어진 빵 같은 경우에는 주 재료가 그럼 어떤 건가요? 기정제 설탕, 소금이나 이스트, 뭐 코코넛이라는 식물성 오일이랑 코코넛 밀크 이런 재료가 들어가요. 저는 100% 다 쌀이기 때문에 쌀은 기본적인 주 재료고요. 수민 씨는 달걀 흰자 알레르기가 있는 둘째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빵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달걀, 밀가루, 버터를 제외하고 그녀가 선택한 재료는 쌀. 비건 쌀 식빵 레시피를 익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렵게 배운 레시피로 아이에게 먼저 만들어줬고 건강한 쌀 식빵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창업까지 했습니다. 홍국쌀과 크랜베리를 넣어 만든 사랑스러운 색감의 홍국 크랜베리 쌀 식빵. 팥과 쑥을 아낌없이 넣은 식빵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합니다. 빨리 맛 좀 보세요. 아, 이게 쌀로 만든 빵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게 밀가루로 만든 거랑 뭔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색감이나 지금 군침이 나갑니다. 쑥과 팥이 듬뿍 들어간 식빵. 비주얼부터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퍽퍽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콤함도 있고 촉촉함이 있는 홍곡살과 크랜베리로 맛을 낸 비건 식빵도 궁금하시죠? 부드러운 질감에 반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순수함에 한 번 더 반하는 매력 만점 식빵이랍니다. 다른 음료수가 없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지금. 그래서 혹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목이 메일까 봐. 근데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촉촉함이 있어서 굳이 음료를 주지 않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촉촉합니다. 자, 오늘 제가 비건빵 맛봤는데요. 아, 여러분들께서도 디저트를 먹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 몸의 건강 때문에 아, 좀 피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빵집에 가셔서 맛있는 비건빵으로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맛도 업, 건강도 업입니다. 정성껏 만들고 걱정 없이 즐기는 비건 디저트. 맛있게 먹고 소소한 행복을 느껴볼까요? 연속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항을 대표하는 식재료들로 더 맛있고 새롭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볼까 합니다. 익숙한 식재료에 새로운 요리법을 더해볼까요? 지금까지는 포항의 향토 음식들을 만나봤다면 오늘은 포항을 대표하는 식재료들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초록색으로 뒤덮인 이곳은 시금치 농장. 겨울부터 봄까지 찬바람 맞으며 자란 포항 시금치는 단맛이 일품이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금치 수확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와, 예. 이게 그러니까 포항초지에 지금? 예, 포항초 맞습니다. 포항 지역에서는 9월 중순부터 파종이 시작해서 예. 11월부터 4월 말까지 출하를 예. 합니다. 예. 포항초가 유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지역 특성인 것 같아요. 신안에서는 겨울 내 이 시금치가 이렇게 이제 파종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늘 이렇게 계속 성장합니다. 예. 그런데 포항에는 일기 변화가 심합니다. 심해서 예, 날씨가 따시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면은 잠깐 이게 휴먼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잠을 식물이 잠을 잤다가 다시 따시지면은 또 다시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면서 겨울의 그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영양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일 넘어가야 맛을 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12월, 1월, 2월. 겨울에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자라난 포항 시금치. 매일매일 수확해서 싱싱하게 공급되는데요. 간단히 무쳐내기만 해도 맛있는 이 포항 시금치가 오늘은 어떤 요리로 변신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이 신선한 포항초를 가지고 네. 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 좋죠. 예, 네. 요거 한 단만 좀 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단맛을 좀 살리고 싶어요. 예,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포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을 구매할 차례. 원하는 해산물은 죽도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죠. 먼저 지금 꼭 맛봐야 할 대게를 골라봅니다. 고기가 한 1kg 한 100, 200, 100. 1kg 100? 예, 예. 가격도 어마? 가격은 한 마리 한 6만 원. 6만 원. 예. 포항 대게를 갖고 좀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볼까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좋은 거 좀 하나 골라가지고 주시겠어요? 예, 예, 예. 네. 마지막으로 택한 재료는 바로 문어. 숙회로 즐겨 먹던 문어가 어떤 음식으로 재탄생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저기 시금치하고 문어하고 대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네. 이걸로 좀 포항의 맛을 좀 새롭게 선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먹던 재료들이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완성되는 음식들, 와, 비주얼부터가 색다릅니다. 야, 이거 포항초, 포항대게, 포항참문어. 순식간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요리로 바뀌었는데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항초로 시금치 수프를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게 살을 이용해서 버터랑 레몬 향을 입힌 샌드위치고요. 예. 이거는 문어 다리살로 예. 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훌륭한 걸로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예. 외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이 음식들이 전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금치, 대게, 문어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즐겨 먹는 식재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가지고, 이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글로벌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항의 식재료를 글로벌하게 재해석한 음식들을 먹어볼까요? 첫 번째, 나물로만 먹던 시금치의 변신. 시금치를 곱게 갈아서 그 단맛과 향을 최대한 살린 부드러운 스프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게 왜 이걸 만들어서 파는 집이 없을까 이게 늘. 아, 제가 한번 그걸 봤었거든요. 구룡포에서 포항초를 가지고 포항초 라떼를 만들어서 파는 그 젊은 친구를 한번 봤는데 포항초가 이제 달다 보니까 그 단맛과 우유와 약간의 견과류를 섞어가지고 했는데 이 식사 대용 음료로 마시기에는 아주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항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변주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두 번째 요리는 문어다리 스테이크. 이 포항과 경북은 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좀 단조롭게 먹습니다. 아, 문어 자체는 진짜 포항참문어는 맛있어요. 그냥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향신료나 스파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시즈닝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그 맛이 배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이렇게 씹는 동안에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류의 스테이크 종류가 혹은 이제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같은 식감은 살리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맛을 부여하는 것도 유럽에서는 특히 많이 먹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 요리는 대게살을 이용한 샌드위치. 부드러운 대게살만 발라내 버터의 풍미와 레몬향을 더해준 후 빵 위에 얹은 건데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것 같은 맛이죠? 맛있다. 저한테 누군가가 요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식재료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가리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게라는 식재료는 굉장히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점이 거의 없어요. 얘는. 대게 맛을 그나마 제일 잘 살려줄 수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가 버터. 버터는 어지간하면 뭐든지 잘 어울리는데 특히 대게의 맛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셰프님이 오늘 그런 밸런스를 대게의 맛을 살리면서 또 이렇게 샌드위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버터하고 이렇게 붙여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샌드위치라면 대게를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자주 접할 수도 있겠죠. 늘 먹던 식재료지만 늘 하던 조리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일은
우리의 식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음식은 오래 먹어오고 자주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줄 압니다. 그래서 포항의 식재료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평생 동안 포항의 식재료를 먹어온 포항 사람들이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새로운 도전을 가장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 관광 자원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저는 이 포항에서 평생 이 식재료를 먹고 온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무궁무진한 음식 관광 자원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 어떤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포항 식재료를 믿으면 그게 곧 포항 음식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의 향토 음식들이 변함없이 그 맛과 전통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포항의 맛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 역시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포항의 맛,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끼러 오셔야죠. 바쁜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 인스턴트 테이크아웃이 대세가 된 세상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느림 속에서 즐기는 휴식 한 모금이 있습니다. 차는 차를 우려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뜨거우니까 식혀서 마시기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일상 속에서 있었던 그런 복잡한 것들을 잊게 하는 그런 쉼표 같은 게 아닐까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우려내야 하는 차. 그 기다린 만큼 잃어버렸던 여유를 되찾는 시간. 다양한 향과 맛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일상을 적셔주는 차 한 잔의 온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보통 다도하면 떠올리는 고즈넉한 다실, 정갈한 다기들. 대구 도심에서 전통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사실 동성로는요, 젊음의 거리잖아요. 요즘 MZ들이 많이 찾는 힙하고 트렌디한 그런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동성로에서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바로 여긴데요. 그냥 카페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다도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카페 같은데. 소란스러운 번화가에서 한 걸음 들어왔을 뿐인데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공간으로 변신. 고풍스러운 다실에 은은한 차향까지 마실수록 깊고 오묘한 차의 세계로 입문하기 좋은 곳이네요. 그런데 다기가 엄청 많네요.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이제 우리 쉽게 가장 기본적인 5인용 닭인데 이것은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주전자라고 해서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다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물을 식히는 그릇인데 수구입니다. 수구. 또 그리고 이거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찻잔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있으면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정도 되게 이렇게 붓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양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차는 양은 어떻게 조절해서 넣어야 되는 걸까요? 예, 보통 차는 원래 1인분이 한 2g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이 먹을 양이니까 4g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물하고 차가 좀 잘 섞일 수 있도록 다관을 왼손 위에 손바닥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잘 섞이겠죠? 아, 네. 네. 다음에 이렇게 넣고 요 수구에다가 따로 넣겠습니다. 다. 일단 차는 색향미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색깔을 보고 이제 코로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한 세 번에 걸쳐서 마시면 됩니다. 네.
차 맛이 정말 좋은데요? 좀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풋풋한 그런 맛도 나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 차는 그린티라고 해서 찌그나 볶아서 만드는 차가 차고 중국 차가 요즘 우리 많이 나오는데 중국 차는 다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차는 볶았으니까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차를 우리고 또 마시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거든요. 꼭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이 행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금청적이라고 해서 겸손하고 검소하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행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잔잎이 물든 수색을 즐기고 차의 향과 맛을 느끼며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소란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15년 동안 차를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첫째 느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는데 또 차 생활을 하면서 많이 천천히 여유 있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차를 어렵게 안 하고 그냥 격식과 예를 갖춰 마시는 차 문화가 조금씩 그 벽을 넘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차 한 잔을 많이들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에선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리고 힙하게 차를 즐길 수 있답니다.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한 티 전문 카페. 오픈한 지는 몇 달 안 됐지만 요즘 감성을 가득 담은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MZ세대의 핫플로 떠올랐다는데요. 늦은 밤 차분한 분위기에서 차를 즐기는 젊은 손님들이 계시네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5잔 마셨는데요. 얼마 전부터 찻집을 알게 돼서 차를 마셔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여기에 차 마시러 옵니다. 일과 시간에 바쁜데 여기 오면은 좀 힐링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이 바자리에 앉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테이블도 좋지만 이 바에서 앉아서 보면은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차를 직접 내리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제가 마시면서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가 있고요. 또 사는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선호하는데요. 사장님,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가게 시그니처 티는 이제 제주 유기농 다원에서 가져오는 차들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2022년 새작인 녹차를 추천드릴게요. 그 새작은 이제 가장 여린 잎으로 딴 차라서 아주 은은하고 밤향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주 출신의 주인장이 내륙인 대구에서 탁 트인 제주의 감성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른 녹차가 준비됐습니다. 네, 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모래시계가 3분 모래시계인데 요 모래가 다 떨어지시면 이제 우러진 차를 여기 유리수거에 끝까지 담아주시고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렸을 때는 이제 찻잎이 활짝 이제 펴지고 더 불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맛과 향이 더 진하실 거예요. 하고 고소한데요? 이 쑥떡의 고소한 맛과 또 리코타 치즈의 이 상큼한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뭔가 기존에 없는 그런 새로운 조합이랄까? 그런 맛이었는데요. 차를 마시니까 좀 이렇게 당기는 맛도 돌고 또 깔끔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티푸드도 이곳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 밤에만 좀 맛볼 수 있는 뭔가 어른들의 메뉴가 있다면서요?
아, 저희가 이제 퇴근하신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티를 활용한 이제 맛있는 칵테일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찻잎을 넣어 숙성한 술에 제주 감귤 주스를 넣어 만든 오리지널 티 칵테일 한 모금이면 직장인들의 하루 피로도 싹 날아갈 것 같네요. 아, 칵테일 너무 예쁜데요. 이 상큼한 귤향도 나고요. 뭔가 약간 차향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술에 그 진한 향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주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보다는 좀 다양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향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좀 다양한 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차란 심신 안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런저런 좀 고민이 많았는데 차를 좀 즐기고 나서부터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심신 안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쉼표와 마침표가 되어주는 한 잔의 차가 품은 깊고 무한한 세계. 오늘 저녁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 한 잔 어떠신가요?